네, 재밌는 경제 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날씨에 벌써부터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디로 휴가를 떠나실 계획인가요? 네, 그런데 요즘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휴가 기간도 줄이고 금액도 조금 줄여서요. 국내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도요. 한 43만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휴가 비용도 조금 아끼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와글와글 4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거두시고 그 돈으로 휴가도 알차게 다녀오시는 거는 또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겠죠? 그쵸, 카메라 감독님? 네, 그거 봐요. 와글와글 4부 그래서 알차게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4부 함께 보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얼음 해주셔야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항상 푸짐한 선물이 함께 따라가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요. 종목 와글와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센티브에서는 어떠한 관심 종목이 나왔을까요?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죠. 그리고 이제 재차 또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또 다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8,5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69,000원 정도 지금 현재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74,000원 정도, 손절 기준가는 60,000원 정도로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손절가를. 그래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까지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이피 좀 바로 차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번 종목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었죠. 자, 그때 이날 6월 10일 날 아침 이런 방송에 말씀드리고 그날 바로 상한가에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 지금 이제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셔도 좋은 그러한 자리에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나름대로 일단은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그 다시 하락세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보합되지는 어떤 강보합 정도 일단은 수준도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대 EP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현대 EP는 이 차량 경량화 쪽에 일단은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접근 가격은요. 이 시초가부터 만약에 조금 눌려진다면 7,450원 어제 시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담아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그 사실 이제 1차 목표가를 이미 강력하게 돌파를 해버렸습니다만 2차 목표가로 전해드렸던 8,000원 라인인데 이 8,000원은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0원 이상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잡아보시고 그 부분이 또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을 때는 8,800원을 일단 제시해드립니다. 근데 요 위쪽에 이 갭이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쉽게 돌파되지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8,800원까지만 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도 칼같이 지키셔야겠죠. 손절가는 7,15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기업은 뭐 페인트, 폴리머, 건자재 사업을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 소식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와서 조금 무서울이만큼 계속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조금 뭐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아래 거를 길게 달아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3,400원에서 3,5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5% 정도 상승한다 봤을 때 목표가를 3,650원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3,250원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제어 예측 기술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제어 시스템을 설계, 생산,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최근에 조금은 최근에 조금 이전에 3월과 마찬가지 조금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같은 경우, 그리고 이틀 전 같은 경우에 급등하고 난 뒤에 하루 쉬어지고 전일도 5일선을 또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2차 반등을 조금 예상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050원에서 1,100원 정도 매수가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5% 정도 상승폭이 나온다고 예상했을 때 1,200원에 1차 목표가를 일단 설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5일선이 있는 1,000원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먼저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 만나봤는데요. 이 안에 담겨있던 종목들, 그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보죠. 화면 보시죠. 먼저 심규현 전문가는 오늘 LG 패션 들고 오셨는데요. 패션 산업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설정하셨고요. 최병권 전문위원은 오늘 SKC 들고 오셨습니다. 수급 상황이 양호해서 신고가 경신 흐름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7만 4천 원까지 목표가 주셨고요. 샘플러스 굿피플 인베스트 김성남 대표는 현대 EP 들고 오셨습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꾸준히 주목받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1차가 8천 원, 2차가 8,800원입니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는 두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후너스, 오늘 손절가 아쉽게 이탈을 했는데요. 목표가는 3,65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우리 기술은 목표가가 1,200원, 손절가는 1,0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건영 실장은 두 종목 들고 오셨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으로 건설주가 강세다라는 뉴스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두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각각의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 모두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주신 종목들이지만 여러분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VCR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의 뜨거운 종목 확인해보죠.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가장 지금 좋게 흐름 자체가 상당히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쭉 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나라 대상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 등지에 지금 오리온의 과자가 상당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또 특히 웰빙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닥터유라는 자체 내 자사 브랜드를 지금 론칭을 해서 그 제품 자체가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개념 자체는 오리온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요. 지금 괜히 꼭 주식을 사야겠다. 하지만 지금 과연 주식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국면에 있을 때 잠시 이쪽으로 대피를 해 있다. 어느 정도 뭐 시장이 빠지는 데 비해서 1%, 2% 아니면 3% 내지 그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일단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러시아 발주 수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영 조선소에서 조금 뭐 그 수수 새로운 조선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자회사 SX 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4억 달러 규모의 뭐 LNG선 수수가 좀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조선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최근 조선주가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당연히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STX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2만 원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쌍바닥, 이중바닥을 형성하면서 반등이 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나온 이유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제약사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EPS가 약 40%가 넘어가고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2% 정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추세선을 한번 좀 그어보았는데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는데 이 각도가 딱 절묘하게 좀 맞는 편입니다. 중심선을 한번 잡아서 제가 복사를 해서 그어보았더니 지금 구간 약 한 6만 7천 원에서 6만 7,500원 정도 구간 정도라면은 채널 상단의 하단 부분,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 3분기에 이미 올해 그 수수를 다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국내 대형 3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부분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그런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그 하락을 할 때 지금 현재 조선주가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아준다면 당연히 이쪽 부분에 조선주의 관심을 또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쪽에서는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CS 증권에서 매수가 좀 유입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약화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적인 매수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적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수급은 기관의 수급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CJ, CGV 같은 경우 일단 2분기, 3분기에 방영될, 개봉될 영화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리즈물이 많습니다. 또 특히 용산 CGV 같이 그 3D 이외에도 4D까지 신경 쓰는 그런 관람 그 영화관을
보유를 하고 있는 CJCGV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3분기에 일단 개봉될 작품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근래 들어서 지금 이 분홍색 선을 보시면은 이 분홍색 선이 지금 외국인의 수량입니다. 외국인이 어느 정도 그 2만 8천 원대 후반에서 매수를 큰 폭으로 해서 며칠 뭐 이익 실현을 한 개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지금 구간에서는 3만 원대를 뚫을 수 있는 투신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형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일단 추천을 드리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3만 5천 원 정도 1차적으로 잡고요. 손절가는 2만 6천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다섯 가지 만나봤죠. 하지만 이 종목들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각각의 대응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와 동부증권의 강지석 과장 함께했죠. 먼저 CJCGV입니다. 2, 3분기 개봉 예정작에 검증된 블록버스터가 포진해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 5천 원. 다음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목표가 4만 8천 원이고요. SK케미칼은 국내 제약화학회사 가운데 뛰어난 성장성이 주목됩니다. 목표가는 9만 원. 4위는 STX입니다. 러시아발 수주 소식으로 그룹주가 함께 움직였죠. 목표가는 2만 3,500원이고요. 마지막 오리온, 해외 법인의 영업활동이 긍정적입니다. 목표가는 52만 원으로 정하셨네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일단 SKC 편입하셨고요. 그리고 오성 LST는 매도하셨습니다. 나머지 네 종목은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먼저 두산과 NC소프트, 심태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GS를 매도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군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변동 내용 없죠. 코오롱아인의 GS건설, 고려아연 세 종목이네요. 다음은 박성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M과 현대차 그대로 보유 중이시고요. STX 조선해양 CJ-ENF을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변동 내용이 없네요. 현대하이스코, 기업은행, 영원무역, 삼성물산 네 종목이 담겨있네요. 자, 다음은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세 종목 꾸준하게 담고 계시죠. 기아차, SK, 신한지주입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여러분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정리는 못해드리되 그래도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많은 관심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심기원 전문가의 LG 패션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LG 패션, 이 실적 기대감으로 최근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고요. 네, 우선은 뭐 지금 시점 오늘장에서는 1.6%대의 그런 하락을 보였지만은 역시나 전체적으로 유통 관련주들의 그런 하락폭이 나오면서 LG 패션의 그런 하락도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시 장기적인 그런 상승 추세는 상당히 유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여기셔도 좋을 듯 싶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성장성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패션 산업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겨울철, 가을철 다가올수록 더욱더 성수기 시즌이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성수기를 대비한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접근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LG 패션 추가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심기원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죠. 김성남 대표의 주식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쿠피플 인베스트 김성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요즘 장이 정말 흉흉해요. 그래서 조금 오른다 싶어서 매수를 딱 해보고 나면은 다음날 똑 떨어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오늘도 올랐죠. 네. 어제 또 밀리고 상당히 크게 밀렸는데도 또 반등이 나름대로 종목마다 또 크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주식 경우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을 사기보다는 때를 사라.
뭐 때로 못 맞춘 본인을 탓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아, 김선호 대표님 요즘 수익률이 괜찮으시다고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셨어요. 아, 어깨 힘이 아니라요? 원래 몸이 좀 좋습니다. 키는 작지만요. 네, 아무튼 제 잘못인 것 같고요. 말리기는 싫은 것 같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자, 요즘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감이 가는 말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잘 나오나 한번 해볼까요? 야, 짜잔! 나오나요? 아, 네, 여기, 요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네요. 요렇게. 네. 자, 팔고 나서 올라도 애통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오늘은 해드리고 싶네요. 아니, 근데 애통해 하지 말라니요. 제가 팔고 나서 오르면은 배가 그렇게 아파요. 하루만 더 버틸 걸 잠도 안 오는데 애통해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많이들 그러는데요. 뭐, 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떠나간 버스와 A는 붙잡히지 않는다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후회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노래도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버스 떠난 거리에서 손은 왜 들어? 그죠? 자, 그런 것처럼 뭐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요. 후회하고 고민해봤자 머리만 빠지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뭐 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도 또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덥석덥석 사면 보람 씨가 자주 하는 말?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을 잘 지키자, 또 잘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손절매였죠. 맞아요. 손절매 항상 절대 하지 말아라 강조를 해주셨었죠. 네. 자,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또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손절매를 했는데 정말 아, 우리 이거는 꼭 지켜야지. 손절 못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손절매를 딱 했더니 손절매 하고 나니까 상한가를 갔어요. 맞아요.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내가 못 팔아가지고 상한가를 갔더니 너무 짜증나고 막 혈압 오르고 네. 심지어는 그게 너무 억울해서 우는 분들도 아니, 계세요. 아니 울다 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누구든 걸리면 봐라 이런 상황이 되겠죠. 맞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이 어떤 그 상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실현당한 사람처럼 맞아요. 그런 상실감도 오고 많이 힘든데요. 이런 마음처럼 주식을 팔고 났을 때 올라버리면 상당히 많이 애통하고 또 안타깝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옵니다. 아, 내가 팔았더니 상한가를 갔어. 이제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내가 팔고 나니까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 내가 손절매를 해야 되는 가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생각이 나서 못 팔게 돼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내가 손절매를 안 했어요. 근데 조금 내려가더니 다시 올랐어. 그거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번엔 내가 잘 봤다. 내가 손절매 안 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요 시장에서 제외되는 수가 많습니다. 맞아요. 당장은 내가 수익을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 네. 있지만요. 그 다음번에 또 이제 손절매의 어떤 가장 중요한 원칙인 손절매라는 것이 내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네. 해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정말 내가, 그러니까 손절매라는 가격이 다른 사람들도 거기만 이탈하면 내가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손절매를 안 지키면 급락이 나오기 시작됐죠. 그래서 또다시 원치 않은 장기 투자 혹은 뭐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투자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어리버리하는 그런 초보 투자자가 되고요. 시장이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그럴 바에 뭐 하려고 지금 당장 조그만 그런 이익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조금 손해보는 게 나으니까요. 과감하게 팔고 손절매 원칙을 지켜가지고 이 그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투자는 좀 너그럽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해라 이런 말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많이 강조를 하고 주말마다 우리 또 다른 그 앵커님께서 물어보세요. 주말엔 또 뭐 하셨어요? 아, 저는 산책했습니다. 네. 또 이제 시장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심리 안정을 갖기 위해서요. 자,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 이 심리라는 부분은 어떤 이론이나 기법보다도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초보 투자자가 고수를 못 따라가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심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는 이 작은 손실이란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랬을 때에 항상 나에게 그다음 더 큰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언제쯤이면 이렇게 김성남 대표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뭐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다 보면은 네. 또 금방 전문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 해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대박 아주머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필명 스타벅스의 코피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KB금융 전문가의 추천이 있어서 매수했는데 쏠쏠하게 수익을 봤습니다. 어떤 전문가인지 기억했다면은 사례라도 할 텐데 아무튼 모든 센티비 전문가님들 파이팅 하셨고요. 그리고 필명 호마 투자자님도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오늘만 지나면 벌써 일주일에 반을 살았네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두 분께는 힘내시라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책 6월호 보내드리죠. 자, 이번에는 이벤트 코너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마감지수 이벤트부터 함께 해볼까요? 오늘 코스피가 1.4% 올랐습니다. 2048.17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근접하게 예상지수를 맞춰주신 분은 기분 좋은 바람입니다. 역시 같은 선물이죠.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책 6월호 보내드리죠. 자, 퀴즈 당첨자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짜잔 나와라 이 문제였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정답은 바로 짜잔 3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첨자는요. 필명 귀없는 투자자님께 저희 선물 드리죠. 캠피셔 투자의 재구성 책을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실 퀴즈입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주가가 그 회사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가를 한 주당 수익률 순이익으로 나눈 이 지표는 무엇인가?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PBR, 2번 ROE, 3번 PER, 4번 BPS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드 게시판에 정답을 쏙 올려주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센투자 플러스 대박 플러스도 채널 고정해주셔야겠죠. 저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